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3, 63, 4,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작스런 대제사장들과 또 경비들과 장로들과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잡아가는데 그가 죄가 뭐였는지, 왜 끌려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무언가에게 정신을 팔려서 잃어버리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일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쫙 진행되는 거죠. 주님도 알고 계셨는 것 같죠? 속히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날이 밝을 때 이제 공회로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고 도리어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그냥 막 거칠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악한 세상은 의로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깎아내리고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셨지만 불의한 신문을 받게 되지만 아무런 죄목이 없지만 극악한 범죄자의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없죠. 희롱하고 욕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보라고 한 것은 아마 선지자라면 알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롱한 거죠. 조롱한 거죠. 선지자임을 밝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욕하려고, 그냥 희롱하려고 만들어낸 거죠. 소문을 들어보니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 속에 주님을 더욱더 희롱하고 구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롱하고 구타하는 사람은 또 누구죠? 경비죠. 지키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도리어 공격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을 잡아가면 그 죄인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피해 당한 사람들로부터 이 죄인을 지키려고 경비가 있는데, 도리어 이 경비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제자들의 비겁함과 배신 속에서 시작되어져서 잡혀가셔, 또그 대제사장 집 안에서, 또 그를 지키는 경비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보기에 메시아 선지자였습니다. 경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은 메시아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21장, 22장에서 보면 기도를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취급을 받게 되는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0장에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주님 앞에 안겨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 것을 눈을 가린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하는 고난에서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는 말씀 같이 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너무나 고독하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고 메시아가 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은 피 흘림이 없이는 없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당하기 위한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같이 털을 깎는 양의 모습과 같이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과 모욕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의 모습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했는지 간수들은 왜 그랬는지 왜 경비는 침을 뱉으며 더 많은 욕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해야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참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조롱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알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상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복수하라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변명하고 복수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해. 그 해보지도 못해.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바보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억울한데 한마디도 하시지 않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어서가 아니거나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그 참으심이 있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주님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 큰 것으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삶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있는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참으시는 데 능력이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참으심과 순종함과 욕을 당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 되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오늘 참으시는 주님, 오늘 욕을 듣지만 눈을 가리고 뺨을 맞지만 구타를 당하지만 참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능력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없이 병고침과 그 십자가가 없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 십자가를 없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우리 주님이 결국에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의 가장 마지막인 십자가의 사랑을 빼고는 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가운데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오래 다녔고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또 그 모든 것들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절제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세상은 복수하라고, 세상은 보상받으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똑똑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알고도 참아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현될 수 있기를,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주님의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과 희롱을 묵묵히 참으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의 참으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 짧지만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참으시고 묵묵히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당하시는 순환과 고난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참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 앞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의 고난의 모습,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당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배워지고 또한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미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들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성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 초청 행사 준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와의 만남의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들 아뢰신 후에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여정을 떠났는데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과 사와 찬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또한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님, 가정예배 순서제를 나눠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